안녕하십니까. 정형외과 서경원 원장입니다. 20대 초반의 여성분이신데 겨울이 돼서 두꺼운 니트를 이렇게 입으시게 되면 유난히 승모근 부위에 통증이 심하시다고 호소를 하는 분이 계셨습니다. 근데 이분 말씀이 그렇게 통증이 생기면 팔을 들 때마다 깜짝깜짝 놀랄 정도로 통증이 심해지신다고 하시는데 재미있는 사실은 여름철에는 전혀 이런 증상이 없고 겨울철에만 이런 증상이 발생을 한다고 하시는데 이분이 궁금하신 건 어깨 근육이 너무 약해서 이런 증상이 생기시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궁금해하셨습니다.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고 답변을 드려보겠습니다. 우선은 저희가 승모근이라고 하면 대략 이 부위에 있는 이제 근육을 말씀드리는데 이 부분이 이제 저희 목 쪽이랑 그 다음에 날개뼈 쪽하고 사이에 있는 근육이라서 여러분들이 이쪽 승모근을 불편해 하시는 분들이 꽤 있으세요. 제일 많은 케이스들은 저희가 하루 종일 이렇게 모니터를 보거나 고개를 숙여서 어떤 작업을 하시는 분들한테 보통 이런 거북목이라든지 일자목이라든지 이런 증상을 가지신 분들한테 동반되어서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. 그래서 왜 그러냐면 저희가 목 부위가 이렇게 앞으로 숙여지게 되면 목 주변의 근육들도 당기게 되지만 이게 연결된 승모근도 충분히 영향을 같이 받게 됩니다. 그래서 일반적으로 보면 그런 모니터를 좀 오래 보시거나 그런 이제 사무직에서 계속 안 좋은 자세로 이제 일을 하시는 분들한테 이런 승모근 부위가 계속 통증이 있고 그 다음에 팔이 불편해지는 이런 근막 통증 증후군 증상이 발생을 하는데요. 이분처럼 사실은 평소에는 전혀 불편함이 없다가 어떤 자극에 의해서 이렇게 통증이 간헐적으로 생기시는 분들도 있습니다. 물론 이분 같은 경우에는 그 증세가 심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어떤 겨울 옷이라든지 이런 무게감이 있을 때만 증상이 발생을 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이분에 한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결국은 무거운 무게가 가해졌을 때 지금 증상을 느끼는 거지만 평소에도 어찌 보면 이런 승모근이라든지 목 주변의 근육이 약간의 문제가 있으시다는 얘기거든요. 그럼 이분 궁금해하는 것처럼 무조건 이것이 약해서 그렇다기보다는 일단은 저희가 근육에 자꾸 어떤 힘을 가하거나 어떤 자세가 안 좋아서 이 근육이 계속 긴장을 하게 되면 우리가 정상적인 근육보다 근육이 약간 이렇게 뻣뻣해지면서 짧아지는 경향이 발생을 합니다. 근데 평소에 우리가 그런 부위에 찜질을 해준다든지 날씨가 아까 이분 말씀처럼 여름처럼 따뜻한 계절에는 이 근육의 혈액순환이 좋아지기 때문에 약간 근육이 유연해지면서 그런 증상이 덜 발생을 하게 됩니다. 그래서 여기에서 힌트를 얻어서 이분 같은 경우에도 평소에 이제 가을이나 겨울이나 조금 날씨가 쌀쌀해지면 이런 불편한 부위 근육에 하루에 한두 번 정도 온찜질을 꾸준히 사실은 해주시는 게 좋고 그리고 평소에도 바른 자세를 자꾸 유지를 하려고 하셔야 됩니다. 또한 목 주변에 이런 운동들을 하면서 스트레칭을 평소에 꾸준히 사실은 해주시는 것이 추후에 이런 자극을 줬을 때도 통증이 발생하지 않는 예방법이 되겠습니다. 그래서 결론을 내서 말씀드리자면 근육이 약해서 이런 증상이 발생했다기보다는 그 부위의 근육이 경직이 되고 뻣뻣해지면서 그 부위에 자극이 갔을 때 통증이 생기는 것으로 생각됩니다. 그래서 평소에 그런 찜질과 스트레칭을 꾸준히 반복을 해주시면 아무래도 이런 증상이 훨씬 더 좋아지실 거고 그리고 다음 겨울에는 이런 증상으로 고생을 안 하실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. 감사합니다.